아, 네네. 이번에 해볼 것은 자석 패시 몇개 있는지,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자, 일단은 자석 패스의 개수 5개 있고요. 모험가 2개. 왜 모험가가 2개냐? 일단은 바이퍼는 이제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는 이제 하나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그너스. 제 미하일 방금 찍었지. 미하일 찍었었지요. 그다음에 뿌띠피코 이렇게 있고 노바족 엠버가 갖고 있습니다. 오베론 그리고 영웅이 하나 끼고 있고요. 자, 이제 자석배 넘는 캐릭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아, 네네. 방법은 구매. 아, 네.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. 아니면 캐시 이동이 나온다면은 딱히 옮길 만한 캐릭터가 일단 뭐 어차피 그냥 사놓고 옮겨놓고 필요할 때 각각 사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딱 분위기가 그런. 아, 네네. 자석팻은 현재 요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자석팻이 몇십 마리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. 네네. 끝. 오케이. UI. K. 아, 몰라서 이렇게 해놓는 거지. 아, 이런 건 아시겠지요?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. 기본적인 링크인가? AD 공식까지. 아, 추억도 100추억 정도 되는구만. 이건 뭐야? 4카 4입인가? 아주 독특한 템 세팅이로구만. 4카 4입인가? 딱 봐도 하나씩 앱솔부터 맞춰나가는 중인 것 같고. 그죠? 요 정도 주스탯? 만인 것 같은데? 12,800. 연결해. 아, 예. 무슨 소리예요, 갑자기? 네? 아, 아닙니다. 하루에 5시간 정도 할수 있고, 투자할 매수가 100억 정도 된다. 그리고 예. 노말 로시드까지 가고 싶다는 얘기죠, 맞죠? 그렇습니다. 100억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달에 내가 벌수 있는 돈이 100억이라는 거지요. 아니, 제가 투자할 매수입니다. 아, 투자할 매수. 버는 매수는 얼만데요? 그래서 한 달에 한 20억은 버는 것 같습니다. 그럼 120억입니까? 통 예. 투자,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20억. 노말 로시드가 대강 느낌이 유닉 17성 둘둘인가요? 그 정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알고 계셨네요. 무기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세트 구성을 해야겠죠. 3카 5앱으로. 첫 번째, 4카와 5앱. 두 번째, 3카와 5앱. 일단은 다른 것보다 무기 보조에 일단 투자하셔야겠죠. 120억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무기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의외로 일단은 어차피 템이야 사면 팔수 있습니다.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기보다는 올인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너무 높게 잡지 말고. 저라면 보조가 그래도 레이온은 한좀 옵션 좋으면 한 70억씩 하는 것 같던데. 그죠? 나라면 다른 분한테 보조를 구매하기로 약간 약속을 잡아둬가지고, 그러니까 윗잠 보보공에 그다음 아랫잠 레전으로 12,9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. 12,99요? 아니요, 두 줄이에요, 두 줄, 공두 줄. 일단 나머지는 17성이라 좀 애매할 것 같고. 자, 보조는 산다고 치고 120억입니까?
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나도 그냥 125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반지는 그대로 가야 될것 같아, 그죠? 네, 반지는 에디만 돌리는 걸로. 아, 키스 에디도 돌리는 안 걸로. 돌리는 걸로. 오케이. 성배 만들어야겠죠? 일단은 응축이 아쿠아틱 걸 끼긴 해야겠네요, 그죠? 그래야, 네. 최대한 뭐 추후 100짜리에다가 이런 기준으로 좀 해가지고. 응축이 예. 아쿠아틱은 100짜리가 좀 비싸가지고 아마 8, 90 정도밖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, 그죠? 아무래도 교불이기도 하고. 공작은 약간 약하게 가려고 합니다. 그래도 90 초분 써야 될거 아닙니까, 그죠? 아, 예, 그렇습니다. 18% 토드 어떻습니까?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생각해보세요. 토드 할줄 알지요? 네, 당연히 알죠. 15% 아니면 18% 정도. 아, 네네, 뭐, 네. 정해져 있네요. 일단은 요 다섯 개의 매물을 보고, 네네. 이거다.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? 예? 먼저 나온 거. 아. 무기 맥시멈을 한 70억 정도로, 60억에서 한 70억 정도로 잡고, 맥시멈을요? 맥시멈. 벨트는 탈벨길 거죠? 탈벨 한 5성짜리 정도? 그렇죠. 그게 한 20억, 25억 정도면은 유니크짜리로 아마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그게 또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옵션을 좀 유니크까지 안 가고 에픽을 쓰게 되면은 무기의 질을 올릴 수가 있겠죠? 그렇죠. 그런 걸좀 이제 무기의 맥시멈을 좀 잡아놓고 설정한 될 거고. 이제 결론은 뭐냐? 여기서 이제 맥시멈의 기준은 다 잡혀져 있고, 이제 아 이건 사야 된다 요런 아이템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아 무기 살 것도 없고 다른 게 애매하다. 근데 벨트가 이건 사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. 요런 느낌 하시나요? 아, 알겠습니다. 이해했습니까? 혹시 근데 무기 그거로 뭐 핵카세로 가라는 그런 쪽은 추천하시는지요? 핵하세요. 아, 핵하세 쓰는 사람이 네. 있더라고. 저주받은 카이세리움 낄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해방시킬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썩대기 파프 쓰다가 그 하드 뭐지? 하드 매그너스 돌 때만 그거 막 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전혀 안 킬래요. 전혀 안 킬래요. 네네. 아니야, 아케인 네비도 굳이 그걸 껴야 되나? 차라리 스킬 거 아케인을 껴야지. 그렇습니까? 나였으면은 난 아케인을 샀지. Why? 아케인이 좋긴 좋더라고요, 확실히. 내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은 12성짜리 한손검하고, 그죠? 22성짜리 앱솔 한손검하고 비교를 해봤어. 근데 뭐가 더 좋았는지 아십니까? 네네. 뭐가 더 12성 앱 12성 아케인이 더 좋았어. 나다? 나는 그냥 아케인 유니크 끼는 것도 근데 진지하게 한번 아케인 생각해볼게. 약간 전 단계로 밟고 지나가기 좋지 않습니까? 뭐라고요? 아케인 전 단계로 약간 밟고 지나가기 좋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? 아케인 전 단계가 뭐예요? 핵하세요. 아, 아니라니까요. 직작해야 되잖아, 아, 핵카세. 아닙니까? 아니라니까. 아니 아까부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라니까. 핵카세 옛날이나 핵카세 역시 요렇게 하고만 했지. 아 아케인이 좋긴 좋은 것 같긴 한데. 아 역시 어떻게 보면 앱솔하고 요런 게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애매하긴 하네. 한손검은 앱솔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. 괜찮네요. 2&X로 갑시다. 가격 대비 끝장이네요. 아주 좋네. 그렇습니까? 15성짜리 끼면 데미지가 17성급으로 올라가네. 가격도 노작이 싸가지고. 그럼 모자를 앱솔 모자로 가야 되는 건지요? 그죠.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괜찮네, 2&X. 가격이 10억도 안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하네. 추후 뽑는 거야 천천히 이제 조금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유자 있을 때 빨리 발라주시고 할 거면.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지금 먼 친구 때문에
고민이 완전 해결된 것 같습니다. 아예 그렇습니까? 이제 템 맞추고 레벨 올리고 유니온 육성도 좀 해주고 링크도 좀 달아주고 심볼 올리면 바로 루시드 풀풀 가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아니겠지. 오케이 그건 또 아닙니다. 없습니까? 궁금한 거. 네, 없습니다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